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두산동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산동 중에서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로는 8m, 8m, 4m, 3면 코너를 접하고 있고 1층 상가에는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는 만큼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구 3호선 지상철 수성몬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내 집 앞에는 무항로 대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 밤늦은 귀갓길에도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에 여성 세입자분들 만족도도 상당하고요.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실에서는 수성 모시 그림같이 한눈에 들어오기에 뷰도 상당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 무항로 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왕복 14선 도로가 내 집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로 건너편에는 수성 모시 위치하고 있고 좌측으로 가시면은 수성몬역 그리고 우측으로는 대구대표 먹거리촌 드랑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가구 구성 좋고 위치 좋고 관리 상태가 좋은 건물로 매입하고 하자 보수에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걸어왔던 무항로 대로변에서 바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물 남쪽이죠. 남쪽으로 보시면 4m 그리고 서쪽으로 8m 그리고 이제 또 북쪽으로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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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m, 3면이 이제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는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굉장히 크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석 양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고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103.8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자, 서쪽으로 보시면 건물 전면도 굉장히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이런 건물은 차후에 재산 증식에 이제 발판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은 상가 하나와 주차 9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두 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바로 앞에 편의점 앞에도 이렇게 주차 한 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가 9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부상에는 이제 8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우측 측면으로 보시면은 또 주차 6대로 이제 가능하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우레탄,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 보시면은 텍스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은 7대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 밑쪽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단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쓰리룸 두 가구, 총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2층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것하고 조금 틀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쓰리룸 두 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층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에는 주인 세대,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쓰리룸 총 2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옥상 올라가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는 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창고 용도로 굉장히 크게 창고를 잘 해 놓으셨어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 이제 데크를 짜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가족분들하고 삼겹살 파티라든지 티타임을 가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도로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시면은 주인 세대나 옥상에서 수성못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성구 쪽으로는 이제 남쪽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인세대에서 정남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이제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다섯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43제곱미터, 구단위로 103.8평, 건물 연면적 674.65제곱미터, 구단위로 204평, 사용성인 2014년 2월 20일 사용성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23억, 융자 5억, 보증금 4억 800, 인수가격 13억 9200, 월수입 680만원에 은행이자 15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52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누산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건물 인수가격이 높은 편인데 인수가격이 높아서 못 사시겠다 하시는 분, 오늘 건물 융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융자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였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